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 앉으세요. 네. 뭐 찾으러 왔어요? 네, 제가 한밤마을에 지금 부모님이랑 수룡소 살고 있는데 오늘 네. 이제 지민이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같이 살려고 수리룸 좀 큰 수용뷰라는 거예요. 예. 네. 혹시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아, 여기 바로 앞에 문남 초등학교가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예, 한밤마을 여기가 보통 단독주택이라고 하거든요. 한 10%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를 추천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한밤마을 산 지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조카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제 적응 어느 정도 잘 됐으니까 일반 한국 학교 보내고 한국끼리 계속 놀면 외국말, 러시아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좀 잊어버리고 근데 말이 언어가 연습해야 계속 써야 이렇게 잘 해지는 건데 적응도 잘 안 되고 문화도 잘 모르고 그리고 부모님이 약간 애들한테 교육 잘 시키고 싶어서 이제 좀 다른 동네에도 이사 가고 사실 여기 한밤마을에서 여기 연수역 근처로 이사 오는 가족 되게 많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비자 때문에 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래서 계약 기간도 6개월, 1년 단위로 했어요. 지금은 근데 2년씩 해요. 그리고 가족이 전체가 나와가지고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령인들은 옵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옵션 있는 게 좀 부족하네.